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천재 김 이과 From trash into treasure. 쓰레기에서 보물로 업사이클링, 즉 재활용이 아니라 업사이클링, 다시 쓰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용 정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출발. Morning, everyone. Welcome to the Center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환경 관리에 대한 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I'm 김지수, Head Instructor at the Center. 센터의 인스트럭터인 김지수라고 합니다. Today I'm going to introduce an interesting way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흥미로운 방식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은 문장이고요. 이 문장에서 5부 전치사구 정도는 체크를 해봅시다. 이렇게 묶어지는 전치사구는 환경을 보호하는으로 방식을 꾸며주는 형용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ook at this picture. 자, 이 그림 한번 봐주세요. Have you ever seen these arrow symbols? 이러한 화살표 모양들을 본적 있습니까? 그림을 쭉 확대해서 보면 아마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근데 왼쪽과 오른쪽이 좀 다르게 생겼는데, 왼쪽은 서로가 이렇게 돌고 돌고 도는 거고, 이건 돌다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늘로 승천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리사이클링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업사이클링, 새로 쓰기가 되는 거죠. Have you ever seen?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거를? Ever in these arrow symbol? 한 번은 너는 이런 걸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동사 have PP랑 그 다음 문장으로 또 have PP가 나왔죠. The one on the left on product recycling bins. 재활용하는 상자라든가 혹은 물건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본적 있었을 거예요. 라고 적혀 있죠. The on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걸 설명하면서 the one on the left라고 나오면서 하나라고 해석하지 않고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부정대명사라는 개념입니다.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고 해석하지 않고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의 부정이라 함은 결국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의 수식을 앞에서나 뒤에서 수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식하게 되는 녀석을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것이죠. The one on the left 적혀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것. 그러니까 the one on the left 왼쪽에서 있는 것. 이렇게 설명할 때 one이 나와 있죠. 그 시험 문제에 나오면 one의 친구가 바로 once입니다. s가 붙었죠. 이것들은 뭐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위에 적혀 있는 것은 단수, 아래 적혀 있는 것은 복수적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수 복수잖아요. 여기서는 단수로 적혀 있다라고 보시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Yes, it means recycle.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재활용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what about the symbols where the top arrow points were upward? 관계부사 where로 출발하고 있는 것 앞에 있는 명사 심볼을 꾸며주고 있죠. 위쪽을 향하고 있는 맨 위에 있는 화살표가 있는 것은 어떤 상징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마디로 right one 오른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What does it mean?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This is what I'm going to talk about today.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내가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업사이클링이라는 과제가 되는 것이죠. It's a new trend in recycling. 그것은 재활용에 있어서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2번에 나와 있는 what, 체크, 버릴 수가 없고요. what은 뭐가 있냐면 이때는 뒷문장이 불완전한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는 문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문법 문제에 출제가 되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그냥 밑줄을 쳐놓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시험 문제 스타일상 what과 that을 구별하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써라 라고 문제를 내게 되는데 what이 나오게 되면 플러스로 no,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that이 오면 그때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대신 관계대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앞에 선행사가 없으니까 어차피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그 두 가지로 구별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업사이클링이죠. 그리고 이것은 리사이클링의 새로운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Let me show you some examples. 몇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Let me show you. These are pieces of broken dishes. 요거는 이제 깨어진 그릇들 조각들이죠. What would you do with them? 그것 갖고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요? 보통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pieces of broken dishes 이거 갖고 뭐 하겠느냐? Would you throw them into the trash?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시겠어요?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After looking at the next picture, 자, 근데 다음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는 분사구문으로 이렇게 묶고 당신은 마음을 변화시킬런지 모르겠습니다. After부터 picture 보라색 묶음. 그럼 뭐냐면 접속사가 나와 있고 ing나 ed로 출발하고 있는 분사구문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걸 뒤를 보고 나면 아마 생각이 바꿀 거예요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시험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ing 이거를 능동으로 적어 두셔야 됩니다. 능동으로 써서 looked라고 ed라고 쓰지 않는 것 요걸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 본문 2번. One of the broken pieces have been turned into the lovely item. 이렇게 깨진 것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아이템으로 바뀌게 됐네요. 그렇지 않나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What do you think this bag is made of? 이 가방은 뭐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You wouldn't. 너는 아마도 believe that. 대절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이 대절이라는 사실은 요만큼 동격의 대수로 이렇게 묶여지는 회색 문장이 바로 동격의 that, 저 팩트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칠판 이쪽 좀 봐서 동격의 that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격의 that이라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는 이렇게 추상적인 명사가 등장하게 되죠. 추상적이라 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뭐 믿음, 혹은 신화, 잘못된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 증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주머니에다 못 넣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추상적인 명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대시 나오는데 이 주어 동사는 완전한 절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대절이 같은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대를 동격의 대시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동격의 대시 되는 조건, 앞에 있는 추상명사, 뒤에 있는 문장 완전한가, 요 두 가지로 파악이 된다는 거죠.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실, 문장을 한번 써봤어요. 동격의 대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그녀를 알았다라는 사실은 was wrong, 잘못됐다. 내가 알던 그녀가 아니었다, 이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이 대시를 뭐로 봐야 된다? 동격의 대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똑같이 써볼게요. 그 다음에 was까지 이렇게 묶어두고 wrong까지 똑같이 묶어봤어요. 그러면 여기를 관계대명사가 되느냐 아니면 동격의 대수로 보는 것이냐 딱 봤을 때 이 that부터 new까지를 묶어놓은 이유는 여기가 완전한 문장이 되면 동격의 대시였죠. 근데 여기 있는 ne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다고. 그래서 앞에 있는 걸 꾸며주니까 내가 알았던 사실이 잘못됐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that은 뭐로 바꿀 수 있다? 관계대명사니까 which로 바꿀 수 있다. 근데 위에 있는 that은 동격의 which란 말은 없는 거니까 동격의 that이라서 which로 바꿀 수 없다가 되죠. 요 사실을 쭉 적어두시고 동격과 관계사와 차이점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적어두셔도 돼요. 다 적으셨으면 칠판에 우리 교재 앞으로 쭉 돌아와서 쭉 와서 여기 있는 that도 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이 훌륭한 백이 수백 개의
비어있는 캔의 링을 뜯어서 수백 개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나는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을 만약에 학교 문법에서 which로 바꿨다 그러면 동격의 that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제로 냈다. 그래서 요거를 which를 썼을 땐 틀린 거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As you can see, 네가 알 수 있듯이 upcycling은 결국 can waste into something new and useful. Something new, 새로운 무언가, 그리고 유용한 무언가로 쓰레기를 바꾸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어에선 thing으로 끝나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왜? 발음 때문에 그래요. New something, 이상해요. Useful something, 이상해요. 하지만 something new, 괜찮아요. Something useful,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가 반드시 뒤에서 수식한다. 요걸 기억해 두시면 아주 아주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The goal of upcycling. Upcycling의 목표는 is the same as that of the recycling to reduce waste by reusing old material. 오래된 물건을 재사용한다라는 것에 의해서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목표와 상당히 같습니다. 첫 문장에서 저는 이 질문은 서술형뿐만 아니라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문장인데요. 일단 동사 is가 나왔고 전치사구, 오부전치사구가 이렇게 나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위해서 좀 칠판을 이용을 할 건데요. 일단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제가 칠판 올려서 칠판으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누가 봐도 동사는 is고요. 얘 때문에 주어는 the goal 이렇게 연결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전치사구 두 개를 연결해 놨죠. 똑같이 생긴 of recycling 묶었고 of upcycling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수식할 that의 정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단수인가 복수인가? 당연히 단수 형태를 띄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단수로 대명사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녀석을 찾으셔야 돼요. 그 녀석은 바로 앞에 있는 the goal, 목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업사이클의 목표는 리사이클의 목표와 똑같다 라고 해석이 됐죠. 시험 문제에는 이 that을 those와 that의 구별 문제로 출제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자리가 that이 되어야만 the goal 이 목표란 단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뒤에 전치사구 앞에 전치사구 똑같이 생겼고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등장한 that을 기억해 두시고 이 지문을 외워 두시길 바랍니다. The goal of upcycling. Upcycling의 목표는 is the same as that of recycling. Recycling의 재활용의 그것과 같다. 여기서의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목표라는 단어가 되죠. 그리고 그게 뭐냐면 오래된 물건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 필기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지만 리사이클링 옆에 이렇게 콜론이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이 누군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that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upcycling은 has a greater emphasis on creative and artistic reuse. 창의적이면서 예술적인 재사용이라는 점에 더 큰 강조를 두고 있다라고 해석이 돼 있죠. Emphasis란 단어는 명사로 강조라는 철자를 잘 주의하셔야 되는 단어인데요. Emphasize가 항상 어떤 곳에 위에다가 강조를 둔다는 면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있는 on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수능에서는 전치사를 시험에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치사와 접속사의 구별 정도. 하지만 내신에서는 전치사를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emphasis on 요거에도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Upcycling 아이템들은 can be sold on the market, 시장에서 팔려질 수 있습니다. As new product, 새로운 물건으로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재활용을 해갖고 누구한테 팔진 않잖아요. 뭔가 창의적인 터치와 예술적인 변형을 통해서 이것은 시장에서도 팔 수 있는 대단한 물건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적혀 있는 거죠. That's why,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say upcycling을 turns trash into treasure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업사이클링은 주어는
turns trashy 쓰레기를 into treasure 보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that's why다 노란색으로 체크 그리고 칠판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that's why 라고 하는 표현과 that's why 다음에 나와있는 that's 다음에 because 두 가지를 구별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that's why 다음에 결과로 기억을 해주시는 걸 첫 번째 방법으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시험장에 가면 이 why냐 because냐 고르라 그러면 because는 뭐뭐이기 때문에니까 이유나 원인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why가 나오니까 또 왜라고 생각해서 뒤에 이유나 원인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적혀있는 것처럼 that's why 다음에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외우셔야 돼요. that's why 결과 이 녀석이 있는데 결과가 된 이유가 있죠. 이 why는 관계 부사입니다. 들어는 보셨나? 관계 부사. 관계 부사의 특징 앞에 선행사를 빈번하게 생략하죠. 근데 그 선행사가 that's why 같은 경우는 the reason 이유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는 that이 바로 that's the reason 이유 자체입니다. 근데 이 why 다음에도 이유가 나오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뒤에 결과가 나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알았어 인정. 그럼 that's why 결과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업사이클링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거 쓰레기를 보물로 바꾸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장 that's why 나와야 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 아래쪽으로 좀 더 가볼까요?